인기 주말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3개월간의 대장정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 시청률 조사기관에 따르면 12일 방송된 신사의 품격은 시청률 23.5%를 기록해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장동건이 지인들을 총동원하며 김하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그려졌고 다른 커플들 또한 결혼과 임신으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훈훈한 마무리 덕분에 기분이 좋다, 신사의 품격 없이 어떻게 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드라마 종영을 아쉬워했습니다.